제 컴퓨터가 하루에 3번 이상 강의를 하지 못해봤어요. 4번 하려니까 안 켜져. 배터리가 나갈까? 배터리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이 컴퓨터도 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글루코스가 앞에 가고.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세요? 지금 뭐 one or two question 제가 받을게요. 그 프론타로 테크니스를 된다는데 MRI를 찍으면 그게 보통 다 잘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보통 MRI 하는 브레인 MRI를 하잖아요. 예. 그런 number one cause가 이제 병원에 가서 풍 받았을 때. 그리고 number two가 이제 사람이 디멘셔 가졌는데 알츠하이머는 MRI로 다이그노스를 못해요. 다른 뭐 vascular dementia, 루이바리 이런 거를 다이그노스하기 위해서 MRI를 하거든요. 근데 그 MRI를 읽을 때 그 frontal lobe만 thickness가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를 radiology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frontal lobe thickness를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연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 하나 example은 그 최종단화 산물 강의하면요 다 알고 싶어요. 그걸 어디 가서 피검사로 할 수 있냐고. 근데 그 피검사가 없어요. 유니버시티에 가서 연구하는 데만 써요.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브라운 라이스에 아르세닉이 많이 쌓이니까 그냥 흰쌀 먹는 게 좋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에는 한국 사람이라면 쌀을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제 친구들이 많이 저를 떠나갔습니다. 어떤 진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내일은 또 제가 또 좀 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솔직히 쌀, 김치, 그 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교회들이 저를 두 번 안 인바이트 하세요. 한 번만 인바이트. 그들은 다른 사람 오라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 라면. 네. 그거는 진짜 네, 옆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제가 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이게 근데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지금. 당뇨병 전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당뇨병이 사람이 당뇨병을 가질 때 이게 한 병이잖아요. 당뇨병. 하지만 두 가지 병이 사실은 함께 생겨요. 하나는 인슐린 분비 저하, 우리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떨어져서 생기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있는데 사실은 높은데 근육에서 인슐린 말을 안 들어요. 먼저 당뇨병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금 당뇨병이 전 세계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뉴욕타임스 2014년에 나왔는데 지금 2013년에서 2035년 중국에서 당뇨병 환자 생길 거, 인도에서 생길 거, 미국에서 생길 거, 이 숫자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2000년 후에 태어난 아기들이 당뇨병 될 확률이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 된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 2000년. 지금 제 딸이 친구들이 하여튼 끝이 없게 생일 파티를 해요. 뭐 every Saturday, Sunday 막. 제가 하도 그 birthday party 가면 케이크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딸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하고 너 친구들은 하도 생일 잔치를 많이 해서 아마 세 명 중에 한 명이 당뇨병이 아니라 두 명 중에 한 명이 당뇨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저를 birthday party 못 오게 해요 이제.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당뇨병이 있는 그 probability가 200% 올라가요. 2034년 되면. 우리 제가 노스 텍사스 달라스 지역에 있는 그 지역도 100만 명 이상 지금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이블 벨트라 그러죠. 이렇게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뭐 텍사스나 테네시나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이제 당뇨병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면 그 서던 푸드라고 기름에 튀겨서 먹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양을 많이 먹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한국 분들도 지금 한국에 저는 가본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아마 그런 게 느껴지는가 생각이 돼요. 비만이 많을까요, 한국에? 그거에 대해서 그 메타볼릭 신드롬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네 그 가게 이렇게 가서 생각을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많거든요. 눈을 감고 이렇게 많이 돌 던지잖아요. 딱 맞았을 때 그분이 당뇨병이라는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특별히 그 빵가게 앞에 서 계신 분들 보면. 그래서 2011년 처음으로 우리 과학 역사 처음으로 당뇨병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됐냐면 뉴캐슬 유니버시티라고 영국의 당뇨 전문과로 넘버 원이에요. 사실 전국에서 전 우주에서 전 지구에서 넘버 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연구했냐면 맨 처음 연구를 했을 때 이게 2011년인데 10명의 당뇨병 환자를 모았어요. 보통 평균 한 10년의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8주 동안 700칼로리 음식을 먹게 했었어요. 여러분들 700칼로리가 어느 정도 음식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프로틴 쉐이크 2개 반, 그 다음 브로콜리를 줬어요. 24시간 동안. 그렇게 8주 동안 먹었어요. 한국 밥 한 그릇이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700은 얼마 되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가끔 질문은 와요. 그 연구 8주 동안 한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냐고. 근데 다 죽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한 600 칼로리 그러면 우리가 금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 금식하면 물만 마신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과학적으로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먹는 양이 부족해서 우리 몸을 태우는 게 사실 금식이에요. 그래서 600, 700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저장된 첫 번째는 당, 글루코스,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 간에 있는 당,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태겨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00 하면 우리가 금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연구 8주 동안 이 사람들 피검사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혈당을 봤을 때 첫 주에 이렇게 소식을 하니까 당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MRI를 찍었어요. 그러면서 MRI를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간에 들었던 당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간에 있던 지방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 몸에 필요한 칼로리가 이만큼인데 이만큼만 주니까 몸을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 이게 당뇨병을 전환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피에다가 당을 이렇게 IV로 받잖아요. 인겔로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슐린이 올라가요. 당이 있으니까 인슐린이 떨어져서 당을 낮춰야겠다, 안전하게. 이게 우리 보통 리스폰스거든요. 근데 이 스파이크는 뭐냐면 이게 아르지닌이라고 어미노아시드인데 이거를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췌장에 있는 죽지 않은 췌장, 아직도 살아남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스퀴즈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만약에 타입 1 당뇨병 아니면 당뇨병은 뭐 40년, 50년 했는데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이게 없어요. 왜냐? 췌장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췌장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환자들 봤을 때 첫 시작할 때 당으로 IV로 이제 당을 계속 받는데 인슐린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알지닌을 주니까 인슐린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췌장이에요. 아직 살아있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을 했어요. 소식을. 그러니까 인슐린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 또 알지닌한테 나오는 스파이크가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4주, 그 다음에 8주. 그래서 8주 동안 소식이 됐을 때 이게 건강한 사람의 그 컨트롤인데 8주 동안 10년 가지고 있던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 프로덕션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카운터 포인트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는 지구가 우주의 중간이었는데 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새가 선이 태양이 우리 우주의 중간이라는 그런 건 생각. 그러니까 완전히 이전까지는 당뇨병을 전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의사가 당뇨병을 전환해주겠다 그러면 가짜 돌팔이 의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나오고 나서는 당뇨병은 전환될 수 있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왜 그렇게 되나? 우리가 이렇게 음식이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엑스트라 칼로리예요. 그럼 그걸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냉장고에다. 우리 간이 그게 냉장고거든요. 근데 냉장고가 딱 차면 이제 김치 냉장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췌장이에요. 췌장까지도 이제 그 기름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티네이저일 때 여드름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게 사실 막 기름이고 염증이잖아요. 그거예요. 췌장 안에 여드름이에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베타 그 셀들이 인슐린을 못 만드니까 인슐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8주 동안 700칼로리만 먹으니까 이 기름들이 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이 평균 웨이트 러스가 44파운드였어요. 이 환자들이. 8주 동안 44파운드를 가니까 이 기름들이 다 녹으면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췌장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연세들을 봤을 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의사한테 가서 피검사 하잖아요. 그랬더니 당이 105다. 금식한 당이. 그러면 만약 어쩌면 환자분이 전 당뇨병을 의사라기 전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 당뇨병이 뭐냐면 당이 100에서 125 정도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10년 안에 당뇨병 환자 되는 확률이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50%예요. 2년에서 3년이 25%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 살아남은 우리 췌장 안에 베이라세요. 그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50% 지금 살아남았어요. 나중에 이제 의사한테 갔더니 너의 당이 140이라고 너 당뇨병이 있다고 두 번 해가지고 A1C 했더니 뭐 6.8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베이라셀이 남은 게 2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간이나 췌장이 5%까지 남아있어도 사람이 평생 살 수 있어요.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무슨 일이 우리 몸에 생기냐면, 혹시 이 소를 어떻게 키우는지 미국에서 하냐면, 보통 소가 아기 소를 엄마 젖을 먹는 걸 그만두고 이제 큰 1200파운드 소가 될 때까지 보통 1년 반 정도가 걸려요. 근데 이 그레인 피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인 피딩을 하는 거예요. 다 소를 많이 걸어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 그레인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 근육 안에 기름이 빨리 생길 수 있게. 근데 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 삼각육,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marble meat grade가 있어요. 기름이, 일본에 아주 비싼 고기는 이 기름이 잘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비싸요. 그 소고기가. 근데 어쩔 때는 우리가 그래요. 운동 안 하고 앉아서 계속 먹고 그러면서 우리 근육, 췌장, 간 사이에 이런 marbled 기름이 생겨요. 그래서 소식을 하면서 그걸 빼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미국, 영국 NHS에서 돈을 많이 줬어요. 뉴캐슬한테 더 크게 하라고. 그래서 막 1000명 이상 환자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 again, 맞아요. 소식을 해가지고 당해번호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게 나왔어요. 이게 너무 확실해가지고 뉴욕타임스에 2016년에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거 2012년쯤에 알고 나서 의사분들, 우리 병원 의사분들한테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저를 좀 보더라고요. 근데 뉴욕타임스 나오고 요즘은 이게 100%라고 다 의사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이거는 2011년에 나왔지만 사실 재림교회는 1980년대부터 위마에서 이 뉴살트 프로그램에서 리버싱 다이비를 옛날에는 했어요. 요즘 좀 덜 하는데, 그리고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그 최찬순 집사님이 앤드루스와 그 베어린스프링 시카고 방문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가서 당뇨병을 어느 순간 전환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우리가 어디서 그걸 배웠냐? 많은 질병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은 환자를 한두 끼 굶으로써, 그러니까 calorie restriction, 덜 먹게 해가지고 과로된 온 위장, 이 통역하신 분이 위장이라 그랬는데 그 영어로는 organs of digestion이라고 쓰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위장만이 아니라 췌장, 간 이걸 다 더해가지고 그분 NMI 썼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통역이 됐어요. 시 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다. 한두 달. 그게 뉴캐슬 연구였어요. 활주한 거. 한두 달. 절제 있는 식생활을 해보면 자제의 길이 건강의 기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그 당뇨병 전환 뉴캐슬 연구 결과를 설명한 패러그래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 교인들을 봤을 때 어제 저녁 이거를 말씀드렸거든요. 1985년에 우리가 알았어요. 재림 교인들이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보다 55% 당뇨병을 덜 갔습니다. 이 닥터 월터 윌렛이라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인데 굉장히 유명하세요. 이분이 이분이 책을 쓴 게 에디터, 교과서의 에디터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의 챕터리 Adventist Health인데, 우리가 금연하고 비만 방지, 규칙적 운동, 그 다음 견과를 먹고 채식을 했을 때 당뇨병 재림균들이 당뇨병을 줄일 수 있는 확률이 90%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이거예요. 음식을 다 먹는 분, 육식, 생선, 우유 다 드시는 분들, 근데 고기를 육식을 일주일에 한 번 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육식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 생선을 안 드시는 분들, 생선을 안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생선을 안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치즈를 안 드시는 분들, 이렇게 음식물을 했을 때 교회 안에서 그 신체 용적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당뇨병 갖는 확실히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 분들과 당뇨병. 여러분들 생각에 불고기하고 비빔밥을 섞어서 했을 때 뭐라고 이걸 불려야 됐을까요? 저는 당뇨병이라고 이걸 불려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남자분들이
백인들보다 당뇨병 가는 확률이 200% 높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던데, 이게 2014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설명이 나왔어요. 이 흑인들은 이 인슐린 레지스턴트, 인슐린 저항 때문에 당뇨병을 갖고, 동양인들은 인슐린 시크레션, 인슐린을 그 프로덕션을 못 해가지고 당뇨병이 가는 게 나왔어요. 백인들은 이 중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흑인들은, 동양인들은 이렇게 살을 찔 때 이 visceral fat, 그 내장 지방이 우리가 많아요. 이거 하와이 사람들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하와이 사는 동양인들하고 백인들을 봤을 때 이렇게 브레인, 이렇게 바디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들은 이렇게 피부 안에 있는 지방보다 장, 위, 뭐 간 옆에, 췌장 옆에 그 기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이게 기름들이에요. 그러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췌장 안에 이 베이라 셀이 있죠. 그 인슐린을 만드는 셀인데, 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인슐린이 덜 생기고, 그리고 그 세포 자체도 인슐린을 하나 덜 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인플레메이션, 염증이 세포를 변화시켜요. 이렇게 암 세포 되듯이.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가 문제냐면, 동양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췌장 그 사이즈가 좀 적어요. 백인들에서 비교해서. 거기다 우리 그 베이라셀 매스라 그러는데, 베이라셀이 적게 태어나요. 거기다가 베이라셀이 죽으니까 우린 금방 당뇨병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백인들보다 당뇨병을 우리가 200% 더 많이 가져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이해되는 게, 이 체질량 지수를 동양인들은 23 아래로 내리라고 지금 recommended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25부터 당뇨병을 스크린하고 치료를 보는데, 동양인들은 23부터 하냐. 왜냐면 우리는 조금만 살이 쪄도 당뇨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버드하고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아주 당뇨병으로 유명한 교수들이 다 모아가지고 함께 연구를 한 다음에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동양인 환자들은 무조건 BMI 20이 뜨면 그 당뇨병 스크린 병 피검사를 하라고. 나 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병이 있다 그랬을 때, 약을 안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건강기별을 따를 때, 그리고 메포르멘, 그게 당을 평균 한 20포인트 떨어뜨리거든요. 그렇게 내리는 약 세 개 중에서 오랫동안 봤을 때 가장 몸에 좋은 게 무엇일까요? 예, 라이프스타일 체인지예요. 이렇게 당뇨병을 가지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가장 effective하게 당뇨병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라이프스타일이에요. 그래서 New Start 모르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를 따르는 게 넘버 원이에요. 근데 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이 100% 세이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특별히 약을 전혀 안 드시는 분들이 우울증 갖는 확률이 5%예요. 근데 약을 하나 먹었을 때 7% 정도 디프레션이 생겨요. 약을 3개 이상 먹는 분이 15% 디프레션이 생겨요. 이게 2만 6천 명의 환자를 가지고 콜롬비아 대학하고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봤는데,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약들이 우리 두뇌에 가서 우리가 좀 감정을 못 갖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을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우리 제가 그 텍사스에 건강기부를 가는 교회들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컨저베이티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약을 먹는 게 죄라고. 근데 엘렌 와이스 말씀을 제가 다 읽었을 때 지금까지 읽은 거는 약을 먹는 거 죄라고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꼭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건강기별을 따르면서 몸이 건강해지면서 약을 점점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한국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건강기별을 아주 철저하게 따라가지고
약도 먹고 막 몸도 좋지 않은데 건강해져서 전혀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의사가 뭐 고혈압도 없어지고 당뇨병도 나아지고 약을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적표에 A를 줄 거예요. 근데 아주 진짜 나이가 드시고 뭐 심한 암 뭐 그런 뭐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다. 그래서 약을 먹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F 학교에서 나가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B를 줄 것 같아요. 제 성적표에도.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건강기별도 그렇게 따르지 않고 그렇다고 또 약이 나쁘다 해서 약도 안 먹으면서 점점 이 당뇨병이 나빠져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학교 안에 있지만 그래도 C를 주고 기뻐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시추. 건강기별을 아는데도 안 따르고 근데 약이 나쁘다고 약도 안 먹고 건강기별을 가지러 온 의사한테 기적의 치료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학생의 성적표에 대해 쓸 거예요. 그 말세의 진도라고 이 학생은. 그래서 제가 생각은 이래요. 최선을 했는데 약을 먹었다. 그걸 가지고 저는 그렇게 슬퍼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했으면. 네, 저 가끔가다 이렇게 교회에서 원온원 카운슬링 해달라는데 어쩔 때는 제 그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저한테 농담인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 먹고 나면 농담이 좀 어쩔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췌장 단아산물 그 몸에 생기는 찌꺼기 다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채식할 때보다 육식을 할 때 이게 몸에 더 많이 쌓여가지고 우리 몸에 동맥 질병,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디지스. 그런데 또 뭐가 영향이 되냐면 이게 쌓여가지고 우리 췌장에 이 베이라 세포에서 인슐린이 잘 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머리카락부터 발가락이에요. 우리 먹는 음식들이 우리 몸을 쌓여가지고 모든 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영향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 인슐린이 아니 그 베이라셀에 쌓여 있는 그 췌장 단아산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엔타이옥시던트예요. 제 생각에는 그 가든 오브 이든, 이든 안에 있던 그 트리 오브 라이프가 그 죄를 짓고 나서 다시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천사를 둬가지고 아마 그게 제 생각에 슈퍼 엔타이옥시던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엔타이옥시던트가 인슐린 저항을 생기는 걸 덜 하게 하거든요. 무슨 음식을 먹을 때 그게 좋은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린 자두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그 엔타이옥시던트가 들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콩이 그게 많아요. 빨간 콩, 붉은 강낭콩, 강낭콩들이 콩들이 엔타이옥시던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이런 베리들도 엔타이옥시던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과일들도 있는데 그래도 콩들과 베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 산화시키는 그 과정을 덜 늦게 하는 거예요. So 베리 종류, 그 다음에 콩 종류. 여러분들께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전 우주에서 이렇게 장수하는 동네들을 보고 나서 여기서 어느 그 common factor이 있나, 뭐를 이 사람들이 하게 돼 오래 사는가 봤을 때 이분들이 그 가족들하고 가깝게 지내시고 담배를 안 피시고 그 다음에 채식하시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운동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소셜 인게이지먼트 교회 가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콩을 드세요. 그 채식하고 콩 하는 것이 이 살기나 이럴리 오키나와 재팬 노마네다 캘리포니아 장수하는 동네 음식물의 그 common ground예요. 그러니까 채식도 채식이지만 특별히 콩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Now, 아마 여기서 네파밸리가 그렇게 멀지 않죠. 여기서 아마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레드와인을 먹으면, 빨간 포도주를 먹으면 엔타이옥시던이 좋다고 많다 그러잖아요. 별로 없어요. 4,500. 가짜 선전이에요. 사과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네. So, 두 번째. 우리가 음식물에 파이버를 많이 먹어야 돼요. 특별히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냐? 직접적으로 당뇨병을 예방을 하지는 않지만 파이버가 우리 몸매를 살찌는 걸 예방해줘요. UCLA에서 2017년에 나왔는데 이 미생물 군집, 우리 장 그 변비 안에 있는 그 박테리아가 우리가 3빌리언이 있거든요. 근데 음식물을 뭔가를 먹는가에 따라서 좋고 나쁜 병균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3일 동안 아주 파이버를 많이 드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샐러드도 많이 먹고 오트밀 이렇게 드시면 그 3일 먹었던 게 17일까지 몸무게를 낮추는 영향을 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았더니 우리 박테리아 중에서 그 장 안, 변비 안에 있는 박테리아 중에서 Firmicutes가 있고 Bacteroides가 있어요. 그런데 이 Firmicutes가 많을 때 몸무게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박테리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낮아지면 Bacteroides가 올라가면 왜 몸무게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3빌리언 장 그 변비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우리의 몸에 metabolism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파이버, 과일, 야채를 많이 먹으면 이 몸에 좋은 장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몸무게를 내리고 또 이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트라이글리세라이드도 떨어뜨려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당뇨병을 가진 분들이 이 글리세믹 인덱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 글리세믹 지수, 한국말로.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당을 올리는 숫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설탕을 100칼로리를 먹잖아요. 그러면 글리세믹 인덱스가 100이 올라가요. 근데 브라운 라이스를 100칼로리를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똑같은 칼로리인데 피당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당뇨병 환자들이 체크하잖아요. 그 올라가는 숫자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어느 음식은 당을 급게 올려가지고 급게 떨어뜨리고 어느 거는 천천히 올려가지고 천천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라는 게 보다 낙 그게 올라가는 게 크지가 않아요. 이 글리세믹 인덱스가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채소들은 글리세믹 인덱스가 15밖에 안 돼요. 100이 만점이면. 왜냐면 채소 안에 뭐 설탕이 별로 없잖아요. 그 보통 파이버리 당이 있어도 뭐 15 정도. 브로콜리 15, 상추 15, 시금치 15, 뭐 다 15 정도예요. 나 쌀을 봤을 때 보리를 먹으면 100 똑같은 이 사이즈를 먹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25가 올라가요. 그런데 흰쌀은 72가 올라가요. 현미는 50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현미가 좋다는 게 여기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100칼로리의 설탕을 먹는 거하고 100칼로리의 사과를 먹잖아요. 사과 안에 있는 파이버리 이 당이 빨리 나오지 않게 만들어요. 천천히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는 당이 빨리 나오는 백미는 당이 빨리 나오는데 현미는 그게 껍데기가 있잖아요. 당이 천천히 나오게 돼 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이렇게 먹어서 당이 올라가지 않아야 돼요. 왜냐? 당이 빨리 올라가면 뭐가 빨리 또 올라갑니까? 인슐린, right? 우리가 인슐린이 계속 올라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인슐린 저항이 생겨요. 내일 아침에 이거를 다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진짜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쌀을 먹어야겠다. 그럼 보리쌀을 드세요. 저는 발리, 보리쌀, 그리고 온밀. 온밀이 한국말로 온밀이죠.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봤을 때 그레이프시 당뇨병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당이 올라가지 않아요. 25, 사과 36, 그 다음에 워터멜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먹었는데 72. Is this bad? 오케이. 콩.
진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콩밥을 해 먹잖아요. 그 레이셔를 바꿔버려야 돼요. 콩에다 이렇게 쌀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드세요. 그리고 콩밥이 돼야 돼요. 당이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좁아요. 네. 검정콩 30, 강낭콩 34, 렌틸 진짜 몸에 좋아요. 그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집에서 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쌀을 먹지 않아요. 우리 밥솥이 두 개 있는데 쌀을 해본 적이 오래됐어요. 제가 콩하고 야채 제가 그게 자주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국 사람 재림교인들이 먹는 이거예요. 10년 더 사는 그릇. 15% 과일, 15% nuts, 25% 야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20% 18% 이거 콩. 그 다음에 이거 starch라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한국 사람은 이걸 줄이고 콩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starch를 덜 먹어야 돼요. 저희들은. 그래서 2018년에 캐나다 연구 나온 게 포테이토하고 라이스를 덜 먹는 대신 이 렌트를 하니까 환자들의 그 평균 당이 20% 떨어졌어요. 그게 제가 그래서 자꾸 한국 교회를 갈 때 꼭 이걸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만 그 쌀 먹는 거를 줄여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사실 우리한테 두뇌에 영향을 줘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2012년 영국에서 나왔는데 이 50학생 중에 나이 12에서 14인데 세 가지 종류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아침 안 먹는 아이들, 아침에 그 당이 올라가지 않는 건강한 음식, 아침에 막 당이 많은 그 설탕 시리얼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시험을 줬을 때 다 모든 게 어저스 되고 나서 이 건강한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 먹는 뭐가 음식분에서 제일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아세요? Nuts. 당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게요. 근데 all day 당을 천천히 내오게 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키로제닉 다이어트라고 그래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텍사스 스타일 오늘 했는지 어제 했는지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텍사스 스타일 키로제닉 다이어트 있어요. 그거는 막 고기하고 기름, 그러니까 막 스테이크, 베이컨 그거 먹으면 이제 몸에 기름하고 프로틴만 들어가니까 사실 살을 뺄 수가 있어요. 그게 에킨스 다이어트예요. 옛날에 닥터 에킨스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심장마비 풍 함께 가져서 돌아가셨어요. 맨날 스테이크하고 베이컨만 먹어서. 근데 재림교인도 키로제닉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키톤 다이어트. 어떻게? 넛을 먹고 그 다음에 당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콩을 많이 먹고. 이게 사실 세마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예요. 건강한 방법. 자, 살에 대해서. 지금 FDA에서 워닝이 나왔어요. 어린아이들 쌀을 많이 먹이지 말라고. 왜냐 거기에 무기물, 아르세닉, 비소가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제 생각에는 이게 사인이 오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쌀을 덜 먹어야 된다는. 그런데 웃은 건 아니지만 제가 2018년 야영회에 가서 말씀드릴 때 아침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녁에 최희첨 박사님 그 앤드류스에서 와서 저녁 말씀하는데 이거 제가 할 얘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사실 먼저 했는지 언제 뭐 상관없지만 이분도 이거를 읽고 말씀드려요. 쌀을 덜 먹으라고. 그래서 진짜 죽어도 쌀을 먹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될 수 있는 대로 barley, 그러니까 보리가 좋아요. 가장 음식들 중에서 그게 적어요. 아르세닉이. 그 다음에 브라운 라이스가 흰쌀보다 굉장히 더 아르세닉이 많아요. 그 껍데기가 그거를 모으니까. 그리고 꼭 이거를 먹을 때 흐르는 물에다가 이걸 써서 먹어야 돼요. 아르세닉을 클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슬픈 얼굴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아르세닉에서 암에 오는가 아직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쌀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암을 더 갖냐? 그건 아직 없어요. 연구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채식이 진짜 좋은가? 그 채식을 먹었을 때 당뇨병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나 이거예요. 이 다니엘 1장도 있지만 이게 다니엘 1장을 오늘날에 와서 했는데 당뇨병 환자 49명, 당뇨병 환자 50명. 이쪽에는 야채, 과일, grain, 그 다음에 콩들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먹고 싶은 걸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은 그 American Diabetic Association Pyramid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유도 있고 육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네, 그렇게 해가지고 1800칼로리 안에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strict하게. 그래서 22주 동안 하고 나서 피검사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낫을까요? 채식한 분들이 약을 줄여야 될 시츄에이션이 44%, 그 1800칼로리만 먹게 했는데도 우유, 육식 이렇게 하니까 26%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 A1C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채식하는 분들이. 몸무게 떨어지는 것도 14%, 7%. 그러니까 칼로리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메리칸 다이어트 러시아는 다 칼로리만 생각하는데 무슨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 예를 들어서 그 파이버를 많이 먹으면 좋은 변에 병균이 생겨서 살을 automatically 빼게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그 1800 칼로리 앉아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칼로리 북 해가지고 솔직히 환자들이 못해요 그거. 밥 먹을 때마다 앉아가지고 내 칼로리가 이게 어머 이 근데 예, 스트레스 때문에 그거 하다가 쓰러 죽어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 여기 와서는 그거를 안 prepare인데 2016년에 이게 food pyramid가 나왔어요 새로. 내 생각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가 그러는데 그게 나왔을 때 존스 홉킨스, 하버드, NYU, NIH 이 교수님들이 다 이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도 정확하지가 않다고. 왜냐 요즘 세상에 레드밋, 빨간 육식을 하라는 권장하는 의사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그 아메리칸 그 뭐라 그러지 FDA가 아니고 그 agricultural 그 department하고 의사들하고 싸우게 됐어요. 그게 타임 매거진을 그게 다 investigative journalism해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다 이거를 하지 말라는데 이거를 해야 됐던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미국에서 지금 meat processing, 우유 만드는 회사, 뭐 이렇게 농사 그런 쪽으로 하는 그게요. 우리 GDP를 7%인가 떨어뜨린대요. 이거를 recommended 하면.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이게 recommended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이걸 recommended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그 아티클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잡이 없어진대요. 하루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허락을 안 할 거예요. 같이 치즈버거 먹지 이거 경제 그렇게 떨어뜨리지 못하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political decision이에요. health decision이 아니고. Now,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금식 얘기하고 뭐 소식 얘기해서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우울해졌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satiety, 불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었을 때 솔직히 배가 차야지 그래도 살맛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위가 이렇게 스트레치 돼야지 만족감이 와요. 그랬을 때 똑같은 칼로리, 500칼로리를 먹을 때 과일, 야채 가득 찰 수가 있어요. Grain of bean, 마찬가지고. 근데 고기나 치즈, 오일은 먹어도 이게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칼로리를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뷔페 가가지고 돈을 이만큼 내면 이만큼 먹어야 된다는 그런 부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calling, right?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이만큼 고기가 채워가지고 뭐 3,000 칼로리를 먹어도 이 고기가 입에서 나올 때까지 막 먹어요 한국 사람들. 우리는 다 당뇨병을 갖게 돼 있어요. 이 머릿속에 그게 있어서 unfortunate.
그래가지고 어느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가장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예를 들은 생각에는 어느 음식이 우리를 가장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넘버원이요. 물에 끓인 감자예요. 그냥 감자도 아니고 태운 감자도 아니고 물에다가 감자를 끼워서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냥 가장 배가 부르다는 그 감정을 갖게 돼요. 두 번째가 링피쉬인데 혹시 제가 이게 궁금해요. 링피쉬를 먹어본 분이 계세요? 이게 한국말로 서치를 했더니 대구과의 물, 대구랑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뭔지. 그 다음이 온밀이에요. 사실 온밀 같은 경우 크게 먹어도 칼로리가 높지가 않거든요. 스트레치하면서 우리 굉장히 satisfy해요. 오렌지, 애플, 파스타, 소고기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나 여러분들 중에서 당뇨병을 갖게 된 경우 만약 인슐린을 쓴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의사분이 여러분들 보러 하루 6번을 먹으라 그런 시츄에이션이 생겨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당뇨병을 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몸에 좋을까 그걸 알려고 유럽에서 연구를 했을 때 하루에 20, 아침하고 점심 먹는 거하고 6끼, 그러니까 칼로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칼로리를 먹을 때 두 번 나눠서 먹는 거하고 여섯 번 나눠서 먹는 걸 비교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두 번 나눠서 먹었을 때 모든 게 나아졌어요. 몸무게, 당, 그 간에 쌓여있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음식을 먹더라도 간식을 하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올라가요. 인슐린이 무슨 일을 합니까? 당을 기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장되는 기름으로 인슐린이 올라갈 때마다. 근데 인슐린이 올라 있으면 이 재장된 간을 필요할 때 쓸 때 이게 못 나오게 해요. 그러면서 살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먹고 똑같은 양의 칼로리를 먹어도 계속 인슐린이 계속 올라가니까 장을 몸에서 기름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LMI세 음식물을 이렇게 드셨습니다. 아침 6시 반, 점심을 1시 반. 그래가지고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제너럴 컨퍼런스 베르클리에서도 놀러 왔을 때도 그때 당시 다 목사님이 건강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그랬을 때도 저녁을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먹는 대로 있기.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아주 활동적인 일을 하신다, 뭐 뛰어다니고 막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먹어야 되면 간단하게 먹으면 됩니다. 당뇨병을 예방할 때 제 생각에는 아주 중요한 게 이 아침을 드셔야 돼요. 아침 먹지 않는 사람이 다 당뇨병을 갖게 돼 있어요. 아침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2017년에 알게 됐는데 아침 먹는 사람들이 heart rate 뛰는 게 적고 고혈압도 적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낮아요.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의 몸에 생기는 그 염증, 인플레메이션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독일에서 나온 연구 결과였는데 똑같은 양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 아침을 안 먹고 점심하고 저녁만 드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두 끼를 하는데 intermittent fasting. 근데 엉뚱하게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이 이렇게 세 번. 이분들은 아침만 점심 2끼. 이게 엘렌 화이트 다이어트였어요. 그랬을 때 아침하고 점심만 드시는 분들이 우리 몸에 칼로리를 가장 많이 번했어요. 왜냐 아침을 먹을 때 우리 모태블리즘이 올라가면서 몸에 있는 칼로리를 태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저녁을 나중에 먹고 밖에 나가서 4시간 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러지는 않아요. 저녁 먹고 좀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 자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언제 태워요? 못 태워요. 그럼 그 칼로리가 어디에 갑니까? 간하고 췌장 이렇게 이력이 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먹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칼로리를 태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잘 때
더 이상 태울 칼로리가 없으니까 이 몸에 쌓이는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사실 그게 금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만 먹고 저녁 먹고 저녁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사람들이 그 inflammation marker, 그 ESRC reactive protein, 우리 열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 편히 자야 되는데 자는 동안 계속 속에서 다이제스션 소화를 시키니까 그게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진 기능 장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저희들이 몇 시에 시작했죠? 예, 저 almost 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So 이거는 2016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을 찔 때 배만 나오는 게가 눈으로 볼 때는 문제잖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생기냐면 두뇌가 줄어들어요. 빨리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56살 된 정상적인 몸무게고 이분은 젊어요. 50살인데 아주 심각한 비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랬을 때 이 두뇌를 봤을 때 이 두뇌가 좀 적어 있어요. 줄어들어 있어요. 에트로피. 사실 그 변화는 알츠하이머 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계산했을 때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사람들이 나이를 들면서 몸무게를 가졌을 때하고 비만을 가졌을 때 이 두뇌가 나이를 먹는 것이 10년 빨리 온다고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만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몸무게를 이렇게 엑스트라 캐리하면서 그 엑스트라 팻이 사실 인플레메이션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몸무게를 오르게 하는 그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또 염증을 옮겨요. 그러면서 이 몸에 생기는 염증들이 두뇌를 확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게 이 비만골인데 이 지가 부페를 맨날 가서 이런 형태가 된 건 아닙니다. 이 지가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어디에 받았냐면 이 변두엽 안에 시상하부. 기억하세요? 제가 그 햄버거하고 마약이 우리 몸에 갈 때 둘 다 변형계에 들어가지만 햄버거는 시상하부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변형계를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근데 마약은 그냥 직접 변형계를 갔다가 전두엽을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이 시상하부가 우리 두뇌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시상하부가 덜 먹어도 된다.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센터예요. 근데 거기에 상처가 생기면 아무리 먹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생기면서 두뇌에 상처가 생기죠. inflammation. 그래서 이 시상하부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데미지가 되고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또 더 먹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이클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계속 먹어요. 이게 비만골이. 한 번은 우리는 레스토랑을 그렇게 막 자주 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 가족이 좀 emergency situation이 있어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보통 요리를 일주일에 이렇게 두 번 세 번 해줘서 잘 prepare 해줘요. 이렇게 lentil, chili, 아이스파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을 때 이거를 unfreeze 해가지고 먹는데 딴 주에 가족 이제 방문하러 가는 바람에 어떻게 갑자기 제가 뷔페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뷔페 그 트레이만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그래서 가가지고 저는 뭘 가냐면 그 브로콜리 있잖아요. 스터프라이 브로콜리 뭐 이런 야채 그래가지고 사가 있는데 거기 제 환자가 앉아 있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가서 얘기를 할까 말까 이랬었는데 아마 한 300파운드 이상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그 테이블에 그 음식들 아직 차놓고 계속 이렇게 접시들 뭐 이렇게 계속 앉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말 그런 얘기 있죠. 밥 먹는 개를 비가져요. 리스펙트하기 위해서 제가 반응을 한데 아 진짜 저 제 이 아저씨 때문에 그 차이나스 뷔페가 망한다고. 그분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거기 앉아 있어도 그 뷔페를 그렇게 앉아서 먹는데도 만족감을 못 느껴요. 계속 그냥 그러면서 오는 게 우리 전두엽 해마 기획을 못해요. 우리 이 당뇨병의 최종 목적지는 사실 우리의 두뇌입니다. 모든 병이 그래요. 우리가 뭐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지만 뭐 고혈압, 뭐 나중에 이 vascular dementia, 그 치매가 그 고혈압에서 와요. 사실 고혈압이 없어도 소금을 많이 먹으면 dementia가 옵니다. 그건 내일 슬픈 얘기인데 왜냐면 하도 여러 이렇게 한국 분들이 김치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똑바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소금만큼 우리 두뇌를 줄이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두뇌가 들게 되면 동정심이 없어져요.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우리 소돔 그러면 오 아주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당뇨병 이렇게 가질 라이프스타일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풍족한 음식, 운동 안 하고 거기다가 엠퍼티도 없어요. 동정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언의 신에서 읽을 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던져버렸습니까? 사도행정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놀 때 호화스러운 잔치에 참석한 후였다 그랬어요. Sometimes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양보다 더 먹을 때 이 병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두뇌가 이렇게 덜 연해져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느끼질 못해요. 내 이게 차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참 마음 헤팠던 게 이 마가복음 3장인데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든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금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교인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때 교인들이 너무나 만족감을 하면서 그냥 잠잠하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도와주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몰종이 우리에게 가장 몰인정이 우리에게 가장 큰 죄다. 건강을 희생시켜 가면서 마음껏 식욕을 만족시키거나 활력과 정신적 원기를 감소시키는 습관들에 탐락할 때 우리는 속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없고 영원한 사물들을 바르게 평가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흐려지고 부분적으로 마비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십자리 정복당한다. 제가 시카고에서 클 때요, 아직 운전을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엄마한테 한번 부탁을 했어요. 엄마, 내가 농구회로 가야 되니까 나를 좀 데려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지금 응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갔다가 이 방문했다가 거기 너 농구장에 데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 방문이었어 이게. 제가 알아요. 우리 엄마 그때 당시 문서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 15분 그 잠깐 갔다 간다는데 15분짜리 전도 방문이 없어요. 그 거짓말이 완전히. 그 가면 앉아서 기도하고 뭐 얘기하고 성경 읽고 이러면 한 시간 이상. 근데 그때 당시 그 농구 가야 되는 그 장소가 너무 멀어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어쩔 수 없이 그 방문을 갔어요. 갔더니 예, 아파트인데 어느 할머니, 어느 아기 엄마, 갓난 아기 뭐 3-4개월 그렇게 세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해서 기억을 못하는데 그 아빠, 그 아기 아빠가 아마 돈을 가지고 다 사라졌다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우리 엄마가 아마 그 가기 전에 한국 시장을 봤던 것 같아요. 갖다 주고 뭐 기도하고 얘기하는데 15분 이상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30분 막 이렇게 되니까 내가 엄마 내가 내려가서 차를 시작하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좀 나 기다리고 있대. 아마 한 시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엄마가 나려가지고 제가 막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아마 14살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엄마 미안하다고. 제가 의대 다닐 때 교통사고 부모님과 함께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하는데 이때는 아타한테 우리가 부모님 살았어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이 그 가난 어려웠던 그 할머니 아기 엄마 아기는 시카고에 있었던 일이고 장례식에 이렇게 왔는데 뭐 장례식 마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그 할머니하고 그 아기 엄마가 거기 계셨어요. 보니까 아마 아트란타로 언제 이사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임집사 너 엄마가 기도한 게 절대로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셨어요. 그 할머니가. 근데 제가 9년 동안 엄마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뭐 제가 제 어머니가 가족 중에서 혼자만 재림 교인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 제 여동생이 서울 위생병원에서 태어나면서 거기 원목실에 있던 간호원이 우리 엄마를 전도해서 우리 엄마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스운 거는 제가 여성 전도에 말씀드리고 갔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거기 오셨던 집사님들이 이 간호원을 잘 아세요. 다 동창이에요. 36 고등학교 동창 보니까 그 간호원의 말씀을 이름을 얘기했더니 오! 그 내 동창이라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혼자 그 믿음 생활하면서 아빠한테 너무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그 쓸데없이 싸다른 다니지 말라고 맨날 싸웠어요. 그래 살다가 교통사가 죽고 이렇게 병원에서 나왔는데 그때 엄마 이렇게 전도 가방 뭐 성경 그 수첩 그걸 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엄마가 20년 동안 재림 교인으로 하면서 40명을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좀 말씀드렸는데 자 35세 하나님이 너가 여기 있으면 다 읽는다는 그런 생각을 주셔서 저를 살려줬거든요. 그때 처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 엄마가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좀 제발 좀 이런 문선전도 하지 말라고 다니지 말라고 왜냐면 하도 아빠하고 싸우니까 아빠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침례를 받았을 때 나는 물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나는 블루 침대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때 35살 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맨날 이렇게 부흥 부흥 얘기를 하는데 진짜 부흥을 부흥의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요시아 왕의 마음, 이 어린아이 사무엘 선지자의 다음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왜 이 부흥을 일으켰나. 그의 마음이 연했어요. 우리가 건강기별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성령의 그릇이 돼서 우리 삶에 부흥이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이 여기 모여서 이 안식일 당신의 말씀 이한의 신으로 축복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리와 믿음에서 오는 몸과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당신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주변한테 큰 외침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 교회에 있지 않은 자녀들도 지금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변화에 통해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저희들을 쓰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